스위치를 연결하신 거고, 그 다음에 입력 쪽에 일단 공급 실린더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음 헷갈리니까, 그 어드레스, XL 어드레스 할 창구를 보시면, 플러스에서 그냥 저 여기서 안 빼고 옆에서 그냥 빼볼게요. 이 위에다 꽂으시면 됩니다. 단어자 위에다가 그냥 꽂으시면 같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 3번인데요. 컴 3번에 플러스 연결하시고, X10가 X10가 오른쪽에 장비 판넬 보시면 공급 전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급 전진이 공급 전진 리드 스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연결해 주시고, X11은 공급 후진 리드 스위치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닥이요. 공급 후진. 얘가 리드 스위치인데 여기 지금 플러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쪽 장비단은 컴단자가 마이너스로 가면 됩니다. 아까 그 파워포인트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실린더 하나에 리드 스위치가 연결이 된 거고요. 이 공급 실린더가 어디 있겠냐면 이 바로 앞에 있는 거. 지금 이 영상으로는 보이진 않는데 이 바로 앞에 있는 게 공급 실린더예요. 그 위에 리드 스위치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 보는 이 실린더가 공급 실린더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 실린더 위에 리드 스위치가 달려 있죠. 후진 리드 스위치, 전진 리드 스위치가 달려 있는데 이 리드 스위치의 결선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결선하신 거고,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 연결을 해야 되겠죠. 솔레노이드 밸브는 출력기기니까 이제 플러스에서 Y2형, 여기 Y2형 라인의 컴단자 먼저 연결하실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Y2.0에서 공급 전진 솔레노이드 밸브, 공급 전진 솔레노이드 밸브 연결한 거고요. 공급 Y21에다가 공급 후진 솔레노이드 밸브를 연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장비 출력단에 컴단자도 그라운드로 가야 되는데요. 어차피 얘가 0V니까 옆에다 이렇게 그냥 접어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공급 실린더를 연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기 이거 매거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거진에 위에 있는 투명 커버 제거하시고 안에 있는 공장번호 다 빼내주세요. 한 개 정도 남아있으면 상관없고요. 안에 공장문을 빼주세요. 그리고 얘 안에는 손가락 넣으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 넣으시면 실린더 전진하면 손가락 풀어져요. 플러스를 줘야 아무것도 없는 거. 더 많이 했습니다.
다 되셨나요, 결선? 네, 결선이 다 원활하게 되셨으면 등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합 호스 원래 꽂혀있던 거 공합 호스 체결하시고요. 공합 아직 인가하지 마십시오. 공합 인가하지 마세요. 공합 인가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공급 실린더를 수동으로 전후진을 했을 때 여기 X10하고 X11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 부분에. 그래야 결선이 제대로 된 거예요. 공합 제거하시고 그냥 로드 작업하세요, 로드를. 공장물 놓지 마세요. 되셨나요? 또 안 되신 분. 시그널 안 나오신 분. 입력 모듈에 시그널 안 나오신 분. 되셨죠? 네. 그럼 엑셀 시트를 여셔가지고 프로젝트는 새로 만들어도 되고 기존에 쓰시던 것도 쓰셔도 되는데 저는 새로 만들겠습니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메인 집어넣고요. 혹시 안 됐으면은 잠깐 놔두시고 앞에를 보세요. 그리고 저를 나중에 불러주세요. 그래야 처리가 됩니다. 메인 넣어주시고 커넥션은 한번 지금 세팅 돼 있으면은 다 돼 있을 겁니다.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연결됐는지 확인하시고요. 글로벌 레이블 세팅을 할 건데 어차피 연결을 다 할 거여서 저희 방금 전에 드린 엑셀 시트를 열어보시면 여기 맨 앞쪽으로 가시 여기 가운데 쪽에 보시면 기능사라고 돼 있는 뭐가 있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X3 하나까지 다 드래그를 하시고 카피하십시오. 컨트롤 C.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 맨 클래스 맨 앞에 요 위치에다가 커서 놓으시고 컨트롤 V 하시면 그대로 다 붙습니다. 디드라이브에 엑셀 파일 없으세요? 디드라이브 201908PLC 폴더 안에 없으세요? 네. 없으세요? 지금도? 생겼어요? 네,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엑셀 시트 여셔가지고 어드레스 할당표에 베리어블 글로벌서부터 쭉 드래그 여기까지 Y32까지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요 맨 윗부분에 컨트롤 V 그럼 글로벌 레이블 다 작업된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공급 실린더만 전후진 할 건데 아까 우리 했었죠? PB1 누르면 하고 정지는 PB2 눌렀었고요. F7번 시작했었죠? 시작은 자동입니다. 그냥 엔터 두 번 치시면 돼요. 로컬 레이블 자동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는 이름을 뭐 전진 1번이라고 안 할 거고요. 공급 전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장비가 이 실린더 이름이 공급 실린더라서 명령을 공급 전진이라고 이름을 줄 거예요.
네, 공급 전진이 됐으면 공급 전진 리드 스위치를 달아야 되는데 공급 전진 리드 스위치 이름을 제가 공급 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고 엔터 치시고 진짜만 지우시면 돼요. 타이프 많이 하지 마시라고. 네, 공급 전 리드 하면 타이프 칠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하시고 진짜 지우시면 리드 스위치예요 이게.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X10에다가 공급 전진 리드 스위치 연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타이프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급 전진했으니까 공급 후진하면 되죠. 전원진 왕복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방금 전에 우리 식사 전에 얘기를 했던 거요. 공급 후진 이것도 자동 변수입니다. 엔터 치시면 돼요. 공급 후진이 됐으면 후진 리드 스위치 체크해야 되죠. 공급 후진도 공급 프로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공급 후진 신호 들어왔으면은 반복이죠. F7번에 반복. 이것도 자동입니다. 그럼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전후진 자동으로 할 거니까 공급 전진은 공급 후진으로 자르면 되죠. 그리고 공급 후진은 자를 거 없으니까 맨 마지막 신호인 반복으로 자르면 되겠죠. 네, 솔레노이드 밸브만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공급 전진 신호는 공급 전진 솔에다 연결하면 되고 공급 후진은 공급 후진 솔에 연결하면 되겠죠. 아, 공급 후솔. 죄송합니다. 공급 전솔, 공급 후솔이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제가. 타이프 많이 치지 마시라고. 공급 전솔, 공급 후솔이라고 이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아까랑 똑같죠? 그냥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프로그램 형태는 똑같습니다. 혹시 타이프가 어려우신 분은 제가 이거 저장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공급부 이렇게 공급부라고 해놔가지고 전송을 해놓을게요. 혹시 앞에 있는 거 다 못 따라오신 분들은 그 D드라이브에 데이 25일 그러니까 25일 공급부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송을 해놨어요. 그거 열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전송 다 해놨습니다. 돌려보면 컴파일은 하셔야 돼요. 당연히 컴파일 하셔야 되고 라이팅 하시면 에어 공급하시고요. 이제 실린더 우리 저희 장비에 에어 공급하십시오. 그리고 매거진 안쪽에 손가락 넣지 마세요. 그래서 실린더를 돌려 PB1 스위치를 눌러보면 소리 들리시죠? 에어 공급하시고 공급 실린더가 전후진을 하죠. 이렇게 해서 공급 실린더 전후진 안 하시는 분이요. 프로그램 돌렸을 때 공급 실린더 전후진 안 하시는 분이요.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요. 이 공정에서 타이머 집어넣으려면은 공급 전진하고 전진 완료한 다음에 타이머 요소 집어넣은 거고요. 그 타이머가 동작이 되면 후진 신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동작을 보면은 전진하고 나서 1초 있다가 후진하죠. 근데 이러한 공정을 총 3번만 하고 정지를 하겠다. 그럼 이 공정이 완료되는 신호가 반복 신호니까 반복 신호로 카운터를 세면 되는 거죠. 반복. F7번, C, 반복, K3. K3. 요거는 이제 카운터로 쓸 거니까, 점점점 들어가서 카운터 설정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요게 반복 신호가 3번이 나오면 3번 완료한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공급 신호가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를 자르던 하면 되는데 시스템을 정지시킬 거면 여기를 자르면 되죠. 다시 반복 신호로 여기를 자르면 되죠. 근데 어제 저희 리셋 했었죠. 리셋은 카운터의 앞에다가 리셋 했죠. C 반복. 어제 램프 했을 때 RST 리셋 C 반복.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다운로드를 하면 그냥 보세요. 프로그램 어차피 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동작을 시키면 현재 카운터 값은 0이죠. 그래서 시작을 하면 한 번, 두 번, 세, 지금 세 번이 된 거네요, 이렇게. 아, 좀 아까 나가 있는 상태에서 해서 그래요, 다시요. 시작하면은 한 번, 요게 한 번이죠. 두 번째, 두 번, 이게 마지막에 오면 세 번이 끝나는 거죠. 세 번 끝나죠. 프로그램 상에서 보면, 반복 신호 나와서 한 번, 반복 신호 나오는 게 안 보여요. 근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리셋까지 되죠. 세 번 하면은 자동으로 리셋까지 되죠. 이 프로그램도, 카운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파일 전송 추가 카운터까지 해서 여러분들 드라이브에 넣어놓겠습니다. 한번 돌려보시고요.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타이머하고 카운터 넣은 거 돌려보시고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네, 전송은 다 됐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계속 왔다 갔다 보면 헷갈리니까요. 여기 X10부터 총 8개. 왜냐면 실린더 4개 쓸 거거든요. 그 순서대로 X12는 가공전지, X14 그냥 순서대로 쭉 꽂으시면 돼요. 옆으로 가공후지, 그리고 X14는 송출전지 순서대로 쭉 꽂으시면 실린더 4개 돌릴 겁니다. 실린더 4개. 그래서 배출 전후지까지 쭉 연결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게 솔레노이드 밸브도요 순서대로 4개를 다 연결하시면 되는데 얘는 순서대로가 중간에 하나 편솔이 있어서 6개까지만 순서대로 연결을 하시고요. 지금 어드레스 할당표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6개까지 연결하시고 마지막에 Y26번만 맨 끝에 것만 가공 하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소리 가공 하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부분 가공 하강에 꽂으시면 됩니다. 제가 실린더 4개를 지금 다 연결하신 거예요. 많이 갖고 오세요. 좀 더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순서대로 그냥 쭉 꽂으시면 돼요. 순서대로 쭉. 리드 스위치는 총 8개, 솔레이브는 총 7개. 쭉 연결하시면 됩니다. 가공하강. 맨 마지막에 Y26번. Y26번은 가공하강에 꽂으시면 돼요.
순서대로 쭉 연결하시고 맨 끝에 거만 가공 하강 연결하시면 돼요. 앞에 거는 리드 스위치 실린더 4개니까 리드 스위치 8개. 여기는 솔밸브가 하나만 편 소리예요. 나머지는 다 양 소리고. 순서대로 쭉 연결 6개 하시고 맨 끝에 거만 가공 하강. 가공 하강. 다음 밑에, 여기 밑에요. 다 연결 되셨나요? 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전기가 지금 올라가 있으면 실린더 4개가 어쨌든 후진 상태에 있을 거기 때문에 리드 스위치 4개가 다 켜져 있어야 돼요. 여기 4개 말고 이상한 게 켜져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실린더 4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리드 스위치 4개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후진되어 있으면은 1357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전원 올렸을 때요. 한열 전원 올렸을 때. 그래서 여기 리드 스위치 1357이 들어와 있으면 정상. 1357이요? 얘만 조금 이제 여기까지 방어하면 이제 여기까지 가시고 지금 또 전기밖에 1357이 들어와야 정상이죠? 우리 왜 4층이야? 네? 7이 하나가 전진되어 있으면 4층. 아, 하나 전진되어? 아니, 너무 꺾어 보시는 거 하나 전진되어 있잖아. 나중에 전진되어 있으면 상관없어요. 실린더가 다 후진되어 있으면 1357이고 전진되어 있으면 전진되어 있는 게 켜지겠죠. 0357. 그거 저기 뒤로 밀어 넣으시려면 이 뒤에 솔밸브, 네. 솔밸브 맨 안쪽에서부터 세 번째 게 그 배출 실린더예요. 세 번째 거. 아,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의 왼쪽 걸 누르면 들어가요. 근데 좀 공간이 좁아서 두 번째 거 왼쪽 누르시면 후진 될 거예요. 두 번째 거 왼쪽 맨 안쪽에, 맨 안쪽에 양솔 밟고 두 번째 거 왼쪽 누르시면 후진 될 겁니다. 맨 안쪽 아래 앞에 쪽 말고 안쪽 바깥으로. 여기 근데 출력실만 나오고 있어. 지금 뭐가 숙제는 결선하지 안 끝나신 분? 결선하지 안 끝나신 분 소리 들어주세요. 확보 안 해주시면 친구를 못 나가요 제가. 자, 됐으면은 일단 장비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에 장비에 관련된 설명은 중간에 명령어 부분 이제 건너 뛴 거고요. 너무 많아서 명령어를 다 일일이 설명 못 드리고 지금 이 중간에 뭐 실린더라든지 이런 거 지금 다 된 거예요. 다 하신 거고 한번 시간 날 때 보시면 되고요. 장비 관련해서 9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구동시키신 게 공급 실린더예요. 물건을 저희 공작물을 공급한다고 해서 공급 실린더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가상으로 가공 공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드릴 모터가 달려 있고요. 드릴이 아니고 이것도 그냥 가상으로 그냥 DC 모터만 달아 놓은 거예요. 가상으로 가공 모터를 달아 놓은 거고 가공 모터가 전후진하는 거를 가공 실린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공이 완료되면은 공급 실린더가 후진해 가지고 물건 지급했던 거를 풀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컨베이어 벨트로 송출 실린더가 물건을 송출을 시킬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컨베이어 위에 물건이 있으면 컨베이어 구동시킬 거고요. 아직 저희 컨베이어하고 가공 모터도 연결 안 했어요. 실린더만 연결했어요. 그래서 컨베이어가 돌아가면 이 위에 용량형 센서하고 고주파 센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센서로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속은 중간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배출시킨다고 해가지고 이 배출 실린더로 쳐내서 금속은 여기다 저장을 시킬 거고 비금속은 맨 끝에 있는 저장 박스에다가 저장을 시킬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 공정을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 일단은
그 아까 우리 실린더들이 이게 충분히 연습이 안 돼서 제가 실린더만 공정을 프로그램을 짜는 걸 보여드릴게요. 공정 순서는 아까랑 똑같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시작을 하면 공급 전진을 시킬 거고요. 가공 전진시킬 거고, 가공 후진시킬 거고, 공급 후진시킬 거고, 송출, 전진, 송출, 후진, 그 다음에 배출, 전진, 배출, 후진되는 공정을 짤 거예요, 제가. 이건 종료. 이건 한 번만 하고 끝낼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공급 실린더 전진하면, 가공 실린더 전후진하고, 공급 실린더 빠지고, 송출 실린더 전후진하고, 배출 실린더 전후진하고, 요거만 제가 프로그램 짜는 걸 보여드리겠다고요. 이해되셨죠?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어차피 이제 시작을 하면 처음에 할 일이 뭐라고요? 공급 전진이죠. 시작한 다음에 공급 전진해야 되죠. 그래서 F7번 공급 전진. 여기 지금 어드레스 나오는 거는 방금 전에 컴파일 한번 했던 거여서 그래요. 공급 전진했으면은 공급 전진 리드 스위치 체크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가공 전진이죠? F7번 가공 전진. 가공 전진 시켰으면 가공 전진 리드 스위치 체크해야 되겠죠? 이런 거 나중에 다 정리됩니다. 알아서. 내비두셔도 돼요. 가공 전진한 다음에 뭐죠? 가공 후진이죠? 가공 후진했으면 후진 리드 스위치 체크하면 되고 가공 후진 다음에 뭐죠? 공급 후진이죠? F7번 공급 후진 자기 유지 공급 후진 시켰으면 후진 리드 스위치 체크 그 다음에 송출이죠? 송출 전진 송출 전진 시켰으면 송출 전진 리드 스위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송출 후진이죠. 송출 후진 시켰으면 후진 리드 스위치 체크 배출 전진이죠. 배출 전진했으면 전진 리드 스위치 체크 그 다음에 배출 후진이죠. 배출 후진했으면 후진 리드 체크고 이게 종료죠. 그래서 이제 끊어줄 거면 끊어주면 되는데 공급 전진은 공급 후진이 인터럭 신호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공급 후진 가공 전진은 가공 후진 신호가 인터럭 신호고 송출 전진은 송출 후진 신호가 인터럭 신호고 배출 전진은 배출 후진 신호가 인터럭 신호죠. 그럼 나머지 잘라주지 않은 거는 공정의 마지막 신호인 종료 신호로 잘라주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그리고 한 번만 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종료로 잘라줄 거예요. 그럼 시작 신호가 오프가 되니까 한 번만 공정을 합니다. 이제 출력부만 남았는데,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길어지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가 어디서부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넣을 수가 있는데요. 뷰에 스테이트먼트 체크하시고, 왼쪽에 가셔서 엔터 치신 다음에 세미콜론 다시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줄을 그냥 거요. 잘 보이라고요. 안 달아도 상관은 없어요. 안 달아도 이렇게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좀 가운데서 잘 보이라고 라인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래가 출력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출력부 같은 경우에는 양소리 3개예요. 공급 실린더, 송출 실린더 하고 배출 실린더 이게 전부 다 양소리예요. 이게 지금 그 글로벌 레이블에 여러분들이 카피한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편솔만 가공 전진만 편솔이에요. 그래서 가공 전진만 편솔이에서 가공 전솔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 하시고 라이팅을 하면 동작 되겠죠? 한 번만 시작값을 강제로 온 하겠습니다.
다시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하고 정지하죠. 이렇게 공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도 실린더 4개라고 해가지고 공정 실린더 4개라고 해서 보내놓을 테니까 한 번씩만 돌려보시고 이해하십시오. 어디 갔냐. 파일 전송 추가 4개. 저 배선이 잘 됐다면 지금 제가 보내고 있는데 네, 전송 다 됐어요. 열어보시고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럼 이해를 한번 하십시오. 시간 한 1,300분만 드릴게요. 네, 센서부 연결할 건데 컴단자 플러스 바로 옆에서 따서 연결하시고 X8번이 S1 센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S1 매거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X9은 X9번이요. S3 고주파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8는 S4 용량형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서는 3개만 쓸 거예요. S2 매거진은 안 씁니다. S2 매거진은 이쪽 부위여서 여기에서 공작물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S2는 안 쓸 거고 S1, S3, S4만 연결할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높지 가공, 가상 가공 드릴. 이게 몇 번이냐면 가공 드릴이 X27이죠? 어드레스 할 때 27로 돼 있죠? Y27이 가공 드릴. 네. Y27을 가공 드릴에 꽂으시면 되고, 컨베이어 벨트가 28번인데, 옆에다가 컴단자 플러스 하나 빼주셔야 되죠. 그래서, 옆에서 그냥 바로 따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컴 연결하셔가지고, 컴2에다가 플러스 연결하십시오. 그래서 Y28을 CONCW가 있고 CCW가 있는데, CW에 연결하셔야 돼요. 저기 시계방향. 클럭와이즈. CONCW에 연결하셔야 됩니다. Y28번에 플러스 옆에서 따서 연결하시고 Y28번을 컨베이어 CW 방향 컨베이어 CW 방향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결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비에 보시면 전원을 넣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전까지 구동시킨 장비들은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솔밸브도 여기에서 전원을 받아가고 리드 스위치도 여기서 전원을 받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전원 단자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여기는 센서들 때문에 그래요. 이 센서들은 3선식 센서여서 안에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들은 전원을 넣어줘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3선식 센서는 그러니까 리드 스위치 이런 건 전원을 따로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건데 3선식 센서는 전원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나씩 연결하셔가지고 네,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연결하셔서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센서를 손으로 삭제해보시면 앞에 있는 용량형 센서가 누각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장비의 전원부는 그 센서 때문에 전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지 않는데 X8번이죠. X8번이 X1, 2번이 X3.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없으시죠? 여기가 X3. 또 여기 못하신 분 하고 시후에 10번 정도 보면 여기가 아니고 7번이 가동 불이익이고요. 시후에 10W하고 시후에 70W 두 개 다 꽂으신 분은 안 돼요. 그럼 시후 두 개 다 주면 모터 나갑니다. 모터가 나가는 게 아니라 시후에 10W 두 방향, 70W는 역방향인데 시후를 두 개 다 주면 안에 이제 릴레이가 그냥 붙어버려요. 준비 시간이 풀어서 중간에 부하를 탁 봐야 되는데 그냥 그런다고. 그래서 10W하고 10W를 동시에 시도하면 안 되니까 연결을 해도 되는 건데 신호를 줄 때 10W하고 10W를 동시에 돌리면 기기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카페가 전방에만 돌리고 그 시계가에만 돌리는 거거든요. 되셨죠? 네. 시계 10W 연결 안 되는 거? 18번. 그런 설명들이 그 시간대에 설명이 하나하나 되는데 그걸 설명 못해요. 다 되신 것 같고 혹시나 연결이 안 되신 거 있으면 제가 좀 봐드릴게요. 다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공정 순서를 바꿔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공급 전진한 다음에 드릴을 동작 시킬 겁니다. 드릴 오늘 시킬 거고요. 가공 전진 시킬 거고, 가공 후진 시킬 거고, 여기다가 드릴 오프를 시킬 겁니다. 공급 후진, 통출 전후진, 컨베이어 구동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배출 전후진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배출 전후진은 금속인 경우에는 배출 전후진을 시킬 거고요. 비금속인 경우에는 그냥 저장, 그 컨베이어 끝, 컨베이어 끝 저장을 시키는 공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어제 그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센서가 앞에 게 용량형이고 뒤에 거는 고주파 센서예요. 그래서 용량형 센서는 모든 물체를 다 감지를 해요. 뭐 사람, 손, 종이, 고무, 철 뭐 등등등.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센서가 용량형 센서입니다. 단 물체에 따라서 감지 거리는 약간씩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얘를 근접 센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맥시멈 보통 5mm 정도예요. 물론 이제 스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거 같은 경우는 모델 네임이 CR188DN이잖아요. CR188DN인데 이게 8은 직경 말하는 거고 이거 스펙 찾아보면 아마 대략 5mm 안쪽으로 그 있어야 물체가 있어야지 감지를 합니다. 물론 위에 감도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 감도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최대 감지 거리가 5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접 센서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근접 베이스 때 감지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센서는 고주파 센서인데 금속만 탐지를 합니다. 알루미늄, 철 같은 거 탐지를 하는데 주 탐지 물체는 철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근접 센서라서 그 5mm 안쪽 보통은 2, 3mm 정도에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센서로 공급된 공작물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탐지를 하는 건데 일단 프로그램 편의상 지금 공작물이 한쪽은 파여져 있고요 한쪽은 안 파여져 있어요. 확인되시나요? 이 공작물이 한쪽은 안 파여져 있고 한쪽은 파여져 있는데 공작물을 넣으실 적에 그 안 파여져 있는 부분을 넣어야 이거 센싱 하기가 편해요. 센싱 프로그램 짜기가 이게 뒤집어져 있으면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센싱 하기가 어려워져요. 어쨌든 지금 센서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물체를 갖다 놓으시면 금속을 갖다 놓으시면 두 개가 살아요. 비금속은 하나만 살고 금속은 두 개 다 살아요. 가운데다 갖다 놓으시면 금속은 두 개 다 살고 비금속은 하나만 살아요. 근데 그때 시그널이 X8, X9번하고 XA번에 신호가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입력 모듈에 입력 모듈 보시면은
X8번하고 A가 살았죠. 그러면 센서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이건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등장물을 가운데 갖다 놓으시고 이게 센서가 작동됐을 때 앞쪽에 X8번하고 9번하고 A번 두 개의 시그널이 동작이 되면 제대로 센서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S1 센서는 이 손가락은 여러분들도 넣지 마시고 공급물의 매거진에 방화이버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건을 집어넣으면 아래쪽에 앰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앰프가 있는데 이게 센싱이 되면은 여기 있는 방화이버의 앰프가 작동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광 센서예요. 그래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거진으로 공작물 집어넣으면 반응을 합니다. S1 센서가. 물론 X8번에 신호가 들어와야 돼요. X8번에 신호가 당연히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3선식 센서에 대한 설명은 어제 교재 그 파일로 드린 거 있습니다. 파일로 드린 거. 책으로 나눠 드린 거에는 제가 그 설명을 못 해놨고요. 파일로 새로 해서 드린 거에는 제가 그걸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그 파일에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저희 센서가 8DN이라서 MPN 타입인데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MPN 타입 센서여서, 즉 MPN 타입 센서라는 거는 이게 센서 내부 회로예요. 근대 센서 내부 회로고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전원을 줘야지 동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원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센싱이 됐을 때 흑색으로 시그널이 나옵니다. 시그널이 나오는데 얘가 TR이 MPN TR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 MPN 타입 센서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안에 TR이 MPN 타입 밖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 MPN TR은 그 MPN TR 사용법상 이 그 컬렉터로 이걸 컬렉터 단자라고 하는데 컬렉터 단자로 전기가 흘러 들어와야 돼요. 뭐 화살표 그것 때문에. 그래서 PLC의 콤 단자가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센서 때문에 PLC 콤 단자가 플러스 커먼 타입을 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플러스 들어가서 내부에 LED 포토커플러 거치고 나온 게 TR 거쳐서 연결도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센서가 MPN 타입은 플러스 커먼을 연결해서 써야 되는 거고 센서가 만약에 PNP 타입의 센서다. 이제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죠? PNP 타입의 센서 같은 경우는 안에서 전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PLC의 컴 단자를 마이너스 커먼 타입을 쓰셔야 된다고. 이해되셨죠? 네. 나중에 이거 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선이 된 거고 이제 프로그램을 짤 건데요. 시작을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있을 때만 시작을 해야 되겠죠. S1 센서가 감지가 되면 시작을 할 거예요. 공급 전진을 할 거고 다 똑같이 할 건데 재공급할 때도 S1 센서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작물이 있을 때만 공급 실린더가 나가게끔 프로그램 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바뀔 거고 그리고 이제 금속, 비금속 구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센서로 이 공작물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언제 판별을 하는 게 제일 적합할까요? 세 가지 위치가 나오는데 공작물이 딱 처음 감지자 S1 센서에서 감지되는 경우가 나오고요. 중간에 있는 경우가 나와요.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경우가 이게 두 번째 위치고요. 세 번째 경우는 빠져나올 때 그때가 돼요. 1번, 2번, 3번에 위치해 있을 때 언제 감지하는 게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겠죠. 그죠? 이때는 용량형 센서는 체크가 돼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지만 저 위치에서는 고주파 센서가 신호가 아예 못 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지를 하려면 이 위치에서 감지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보다도 지금 이거는 금속인 줄 알죠? 그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량에서 다 들어왔는데 아예 아직까지는 감지 위치 안 온 거죠. 그래서 이 기구적으로
센서를 언제 감지하는 게 제일 정확하냐면 용량형 센서 신호가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면 정확하게 고주파 센서 밑에 물건이 온 위치가 되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이게 금속이 됐던 비금속이 됐던 공작물이 진행을 하면 지금 순간, 요 순간, 요 순간에 물건이 있다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신호가 떨어진 순간이니까 이 컨베이어 고주파 밑에 물건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신호가 들어왔으면 금속이고 그 상태에서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비금속이 되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네, 네. 이러한 거를 판단이 됐으면 이 판단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짜는 거 그냥 보세요. 다시 짜드릴게요. 어차피 이 출력번호 그대로 계속 쓰기 때문에 놔둘 거고요. 저희가 언제 시작한다고 그랬죠? S1 S1 센서에 감지가 되면 시작을 할 거죠. 그러니까 PB1을 누르더라도 S1 센서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시작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건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S1 센서도 감지가 되고 PB1을 누르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정지는 PB2로 정지를 할 거예요. 시작을 할 거면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 전진한다고 했죠? 그래서 F7번 공급 전진을 할 건데 처음에는 상관이 없어요. 처음 전진하는 거는 위에서 판단이 됐잖아요. 물건 있다는 게 판단이 됐는데 만약에 공작물을 하나만 넣었어요. 하나만 넣었는데 두 번째 시작할 때는 물건 있는 점도 체크가 안 되죠. 그죠? 여기도 S1 센서를 한번 더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 공작물을 공급할 때도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도 S1 센서를 한 번 더 쓸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공급 전진을 시키면 무조건 이제 공급 있을 때만 전진이 되겠죠? 공급 전진했으면 똑같습니다. 전진 리드시 체크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공정상 드릴을 온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똑같이 드릴 온이라고 이름을 지켰습니다. 드릴은 현재 이 뭐 센서나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전류 센서나 이런 걸 달아놨으면 드릴이 제대로 도는지 안 도는지 알겠지만 드릴 자체는 센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센서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실린더는 전진시켰으면 전진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만 드릴은 센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다고요. 드릴 됐으면은 그 다음에 가공 전진.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센서가 하나 빠진 거죠? 없는 거죠? 드릴을 돌렸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거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시스템상. 가공 전진 됐으면은 가공 전진 스위치 체크. 하고 공정에서 가공 후진이죠. 가공 후진. 가공 후진 됐으면 후진 리드 스위치 체크. 그 다음에 드릴 오프죠. 드릴 오프 했으면 이것도 센서가 없습니다. 드릴 오프 했던 센서가 그냥 시그널만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공급 후진이죠. 공급 후진 됐으면 후진 리드 스위치 체크. 그 다음에 송출 전진이죠. 송출 전진 시켰으면 전진 리드 스위치 체크. 그 다음에 송출 후진이겠죠. 송출 후진하고 송출 후진이 완료됐으면은 그 다음에 컨베이어 구동하기로 했죠. 컨 구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컨 구동 신호가 나오면 지금부터는 이제 물건이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있어서 물건이 이동한다는 게 판가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정상에서 물건이 S4 센서를 빠져나올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널을 어떻게 잡냐면은 어제 마지막 시간에 한 것 중에 펄링 접점이 있습니다. 펄링 접점. S4 용량 시그널이 1에서 0으로 빠질 때. 이해되셨나요? 어제 우리 스위치 눌렀다 뗄 때 잠깐 들어왔다는 거 있잖아요. 그 신호죠.
시그널이 1에서 0으로 빠지는 순간에 그때 S3가 들어왔으면 얘는 금속이죠. 그때 S3가 들어오지 않으면 얘는 비금속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물건이 빠져나올 때 빠져나오는 순간에 S3 고주파가 들어왔으면 얘는 금속이에요. 근데 아니면 비금속인 거죠. 근데 이 시그널을 원래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하강 펄스나 상승 펄스는 신호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1 스캔 타임만 들어오고 꺼져요. 그러니까 이 뒤에 값을 코일로 해놓으면 기억을 못해요. 코일이 이 값이 A 접점이 아니라서 그냥 그 스캔 타임에서만 1값이고 그 이후는 0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별한 게 금속이었는지 비금속이었는지 1000분의 1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뒤에 공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금속과 비금속을 따로 공정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바로 신호가 들어왔다 나가니까 그 값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령어를 set이라는 명령어로 쓸 겁니다. F8번. F8번. 이게 코일이 아니라 함수예요. set 금속이라고 타입 붙이면은 금속은 변수입니다. 금속이라고 해서 엔터 치면은 이 금속이라는 값이 원래는 0이었는데 앞에 있는 신호가 다 OK가 돼서 이 명령이 실행이 되면 금속 값이 1로 유지가 돼요. 1값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기 이 펄링 접점이 0으로 바뀌어도 한 번만 OK가 되면 얘는 살아있어요, 계속. 그게 센 명령이에요. 언제까지 살아있냐면 금속 값을 리셋 시킬 때까지 저 값이 살아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밑에 거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set 비금속. 이제부터 이제 공정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금속 공정부터 처리를 할 거예요. 이게 그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안 들어가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금속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저희가 여기서 금속이 판별이 되면 금속이 판별이 딱 됐으면 원래는 이 실린더 위에 센서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물건이 도착했는지를 파악해서 실린더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장비를 저렴하게 구축하는 바람에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간으로 제어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장비가 대략 1.2초가 걸려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1.2초가 걸려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금속이 판별되고 나서 T 금속 지연 K12 1.2초 이거는 타이머로 값을 줄 겁니다. T 금속 지연이 되면은 배출 전진 신호를 줄 거고요. 배출 전진 됐으면 전진 리드 스위치 체크하고 배출 후진 신호를 줄 거예요. 배출 후진 신호 줬으면 후진 리드 스위치 체크하고 이거는 금속 프로세스 종료라는 뜻으로 제가 이름을 금종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배출 후진까지 했으면 이게 쳐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금속 공정이 끝났기 때문에 금종인데 아까 얘기했던 여기 그 set 금속 신호를 리셋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공정 처리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금속 값을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종에다가 금종 밑에다가 리셋이라는 명령을 달아줍니다. RST 어제 우리 카운터 리셋 했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RST 금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속 공정이 끝난 건데 지금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중간에 우리 인터럽 같은 거 하나도 안 끊어졌잖아요. 끊어줘 볼까요? 그냥 공급 후진일 거고요. 드릴로는 드릴 오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공 전제는 가공 후진으로 자르면 되고요. 가공 후진 자를 거 없으니까 지금 한 거 금종이었죠. 우리 공정 지금 마지막 금속만 생각하면 금종이 공정의 마지막이잖아요. 네, 금종으로 자르고 드릴 오프도 금종이고 공급 후진도 금종이고 송출 전제는 송출 후진으로 잘라주면 되고 송출 후진도 금종인 거죠. 컨베이어 구동도 금종인 거고 그리고 배출 전진은 배출 후진 이거는 금종. 이렇게 하면 지금 금속 공정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금속 공정이니까 제가 여기 금속 위에다가 스테이트먼트로 금속 공정 이렇게 달아 놓을게요. 근데 비금속 공정 남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비금속 공정인데 비금속은 판별이 된 다음에
그냥 이 컨베이어 끝으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판결이 딱 됐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보낼 건데 여기까지가 걸리는 시간이 6.5초가 걸려요. 그래서 T, 비금속, 비금속, 지연, K 6.5초, 65 F8, F7, 코일. 그래서 이것도 타이머. 그래서 T, 비금속, 지연이면 이거는 그냥 비종, 비금속 종료한다는 뜻으로 비종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근데 여기 금종했을 때 금속 리셋 시켰으니까 비종했으면은 비금속 리셋 해야 되겠죠? 이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비금속이 판별이 되면 요 신호에 의해서 비금속이 셋이 될 거 아니에요. 비금속이 세팅이 됐으니까 비금속 공정이 끝나면 비금속 공정이 끝나면 비금속도 리셋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해 되셨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잘라준 게 여기 금속만 잘라줬잖아요.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프로그램은 금속과 비금속을 판별하기 이전까지는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런 신호들은 전부 다 똑같이 나온 거죠. 공급된 고장물이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이 코일들은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공정을 시작하려면 어차피 얘를 다 죽여야 돼요. 근데 금종으로 끝, 금속인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요. 여기에서 금속인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금종으로 끊었으니까. 근데 비금속 공작물이 들어와서 비종 신호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는 이게 살아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비종으로 잘라줘야 되죠. 이해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금종 옆에 자른 거를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기를 비종으로 다 잘라줘야 된다고요. 금종 옆에, 금종 옆에. 어차피 금속 프로세서와 비금속 프로세서가 나눠졌기 때문에 요거는 안 잘라줘도 돼요. 어차피 요거는 금속 공정에만 해당되는 거여서 어차피 비금속은 아예 시작도 안 하거든요. 금속일 경우에만 이 라인이 이 코일들이 켜지니까 요거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금종과 비종으로 다 잘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잘라주다 보면은 접점이 또 늘어나죠. 이럴 필요가 없이 종료 처리를 어쨌든 금속이든 금종이든 비종이든 신호가 나오면 이거를 종료 신호를 하나로 묶을 수 있죠. 이렇게 5화로 이해 되셨나요? 네. 뭐 이게 나오던 종료 비종도 나와도 종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씩 자르지 마시고 얘를 그냥 하나로 자르면 되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도 컨트롤 V, 여기도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다 짰고요. 컴파일을 할 건데 아직 몇 개 다 나왔어요. 근데 일단은 동작부터 보여드리고 이건 다 실린더만 있는 거고 저희 지금 빼먹은 게 드릴온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공 전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가공전이 아니라 컨베이어 컨구동이 있었죠. 모터 두 개를 안 넣었죠. 그래서 드릴온은 가공 드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고 컨베이어는 CONCW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라이팅을 하면은 금속 비금속 뭐 상관없이 공급하시면 돼요. 드시고 스타트 걸면 공작되죠. 네, 금속이죠. 뭐 잘못됐죠? 잠깐만요. 비금속이 공정이 잘못됐죠?
드릴온 드릴오프 가공 후진 종료 드릴오프 종료 뭐였지? 아 요거 여기 종료 빼먹었죠? 요거 금종이잖아요. 근데 이게 금 이제 비 지금 비금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얘가 살아있는 거죠. 저희 여기 다 종료로 잘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안 잘라져서 지금 중간에 잘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고 수정을 Shift+F3 이거를 종료로 바꿀게요. 제가 강제 온오프 한 것 같은데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네. 시그널 좀 확인하겠습니다. 가공 후진, 공급 후진, 송출 후진, 배출 배출로진 오케이 됐고요. 다시요. 컨베이어 벨트가 좀 빨랐어야 되는데 끝났고요.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공장 문제 어떻게 되죠? 이 상태에서 공장 문제죠. 바로 튀어나가요. 왜 튀어나가냐면 시작값이 살아있어요. 종료를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급 전진이 안 되는 건 물건이 없어서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넣자마자 S1 센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가요. 되게 위험한 거죠. 그잖아요. 물건 넣자마자 확 튀어나갈 거니까 잘못하면 걸릴 수도 있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없으면 시스템을 원래 정지시켜야 되죠. 그죠? 근데 물건이 없다는 판가름을 저희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게 실린더가 전진되어 있어도 S1 센서 신호가 안 들어와요. 이 실린더, 요 그 방화이버 센서가 구조적으로 안, 신호가 체크를 못하게 돼 있어서 지금도 물건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물건 없는 거 아니죠. 물건 있잖아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S1 센서가 안 들어오면 물건 없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또 따지면, 후진 시그널은 들어왔는데 물건이 차마 못 떨어졌으면 그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좀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공급 후진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S1 센서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대략 0.5초 정도가 물건 이 시그널이 계속 지연돼서 들어왔다. S1 센서가 이제 물건이 0.5초 동안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 물건이 없는 거죠. 떨어지는 시간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T 물건 없으로 잘라주면 시작값이 오프가 되니까 PB1을 누르지 않으면 다시 시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그 동작을 시켜보시면 예. 편의사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물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그널을 보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물건이 있으니까 T 물건 분출도가 0값이어서 연결이 됐죠. 근데 시작했는데 후진되고 나서 0.5초가 없으면 신호 나와서 끊어졌죠. 이렇게 하면은 물건을 다시 집어넣어도 시작값이 오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이 안 튀어나가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공정 완료라고 해서 보내놓을게요.